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제가 제주도에서 채집을 하다가 문득 문자랑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뭐 휴게소 고속도로 쪽 휴게소에서 이 이구아나를 발견을 하고 아버지께서 이거를 잡아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에 치일까봐 이거를 우선적으로는 데려왔고 파충류를 원래 알고 있던 이제 가족들이었나봐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선은 집에서 관리도 할 수도 없고 집에서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해서 제가 우선은 이구아나를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아, 휴게소에서요? 네, 그거 주웠는데 이거 어디에다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혹시 어디 지역이 어디세요? 저희 성남이요. 우선 사진 좀 보내 주실 수 있나요? 맞는지 확인 좀 해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와,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친구를 누가 버렸을까요? 좀 약간 의문이 많이 드는 상태인데 우선은 얘가 사람 속기를 많이 타서 이제 굉장히 온순합니다. 이제 보기는 좀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온순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얘가 한 1.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친구를 우선은 제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이구아나이고요. 배고픈가 본데요. 어이구. 얘가 굉장히 온순하고 이제 관리가 좀 잘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착해요. 그래가지고 좀 야생에 있었던 개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순간적으로 방생이 되거나 유기가 된 생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나야 너 그러다 혼나.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톱이나 이제 다른 비닐, 껍질 뭐 이런 관리 상태를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해 가지고요. 자, 이거 먹어요. Nope. 보통 이구아나 같은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설 종목종이어 가지고 아무나 소지할 수 없고요. 이 친구는 이제 서류를 소지하고 사육을 해야지 이제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귀신아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잘 살아있고 뭐 다리 상태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거 다리 같은 거 발톱 같은 거 상태 봤을 때는 이제 부절이나 이런 게 없이 꽃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뭐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 친구를 제가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분에게 다시 찾아줄까 하기도 하는데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사람 손길을 확실히 탔던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만지면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저 너무 깔끔해요. 근데 보통 얘네들이 수명이 15에서 20년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래도 꽤나 오래 길렀을 거라고 추측이 들어요. 보통 이구아나가 성체급으로는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되어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와, 통통하고 굉장히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데리고 있고 싶지만은 이제 합법적으로 제가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부분적으로 탈피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친구의 진정한 주인이 있더라면 이 친구에 대한 원래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 뭐 아기 때 모습,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사육 사진 아니면 서류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확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더라면 이 친구를 다시 주인께 돌려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뭐 혹여나 뭐 그럴 일은 좀 희박하겠지만 혹시나 잃어버리신 분이 혹시나 있더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인증을 해 주신다면 주인분을 다시 찾아드릴게요. 이 친구가 주인을 잃어서인지 좀 먹성도 좀 떨어지고 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막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수컷인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자,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 친구에 대한 만약에 이 친구 주인이 뭐 하루 이틀 내로 안 나온다 하면 저도 어차피 이 친구를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호센터에 다시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던 거 있잖아요. 우선은 저도 서류를 넣었는데 저번에는 또 다른 분에게 이제 좋은 주인분께 가가지고 제가 못 키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친구는 제가 없었지만 이 친구를 이거를 주우신 아버님이 갖다 주셨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통화 내용이나 문자 이런 거 기록 남겨놨는데
진짜 사람 손에 잘 길러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 친구지만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식물들이 저희 샵에 와서 많이 유기가 되고 있고, 제가 심지어 그걸 통해서 이제 콘텐츠도 만든 게 있잖아요. 아이고. 와, 이 친구는 진짜 제 생각에 한 1.5m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략적으로 쟀을 때는 1.2m 거의 1m 좀 넘네요. 그리고 방귀끼네요, 얘가. 똥 싸려고 하나 봐요. 이렇게 멋있는 친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 친구를 키우고 싶어서 호기심에 연락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인분께서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증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보호소에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를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윤을 챙기거나 사리사욕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보호센터는 아니지만 제가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은 사육을 하고, 아닌 친구들은 받지 못하고 아니면 보호센터로 보내는 경우가 꽤나 많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는 너무 멋있네요. 똥 쌌네. 왜 이렇게 작냐. 그래서 어제는 야채를 꽤나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잘 안 먹네요. 우선 여기다 임시 보관을 하고 수영도 시켜주고 일광욕도 하고 좀 관리는 최대한 잘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손님분께서 이제 주고 가셨다는 이제 가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사육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제 충영장에 데려가야 될지 좀 고민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늑대거북이 아시죠? 이 친구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이저백이나 뭐 커버머스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키우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길러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많이 받은 개체들이 많아요. 물론 이 친구도요. 이 친구는 이제 손바닥만 해요. 이게 딱 펼쳤을 때 손바닥으로 탁 그립감이 있는 약간 그 정도의 사이즈 늑대거북입니다. 뭐 그래도 이 친구들은 제가 받은 이상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기르려고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자라 친구들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받다 보면 좀 버거운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입양하실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입양을 하셔서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이구아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호소보다는 주인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요. 보통 이렇게 레오파드 개코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가끔씩 키우다가 이제 좀 이렇게 파양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바꾸는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받으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우리 여러분들이 키우기 위해서 좀 가족처럼 키웠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가족을 버린다는 느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길러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길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역대급으로 진짜 이거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진짜 역대급이어가지고, 와, 이 친구는 진짜 보면 볼수록 멋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핸들링도 가능한데, 주인분이 진짜 이걸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유기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제가 우선은 데리고 오게 되었고 확실하게 좋은 주인을 다시 찾아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통통하고, 와, 근데 발톱 조심해야 됩니다. 발톱 살짝 긁혔는데 피가 날 정도로 발톱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귀여운 생물들 몇 마리 보여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요, 이게 손 보시면은 농발거미예요. 농발거미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멘티스 좀 근황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진짜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왼쪽에 저기도 수컷이 있는데, 이 친구들 마지막으로 먹이 주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최고급 갑오징어랑 이제 조개살이랑 오징어살 뭐 이런 거 먹고 있어요. 아, 이 친구가 펜티스입니다. 암컷. 야, 여기 있어. 그렇지. 야, 한 마리만 나와야지. 펜티스가 한 마리 가져왔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냥 멘티스. 얘는 이름이 없는데 수컷입니다. 뭐 둘 다 너무 잘 먹어서 탈피보다는 산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티스 환상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또 전해드릴게요. 싫어요? 아이고. 자, 어쨌든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주인이 올 거야. 울지 마라.